그럼 지금부터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고 충청북도의 발전과 충북도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충북불교연합회 주관의 충북도불기원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충북의 불자들과 기관단체장 일동은 연등을 밝히오며 저 연등의 불빛처럼 온 누리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기나긴 세월 수많은 중생들을 자유와 평등의 저 언덕으로 인도하셨으며 병든 이의 의사로서 어리석은 이에게 지혜의 등불로서 저희 곁에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노여움과 원망, 이기심에 집착하여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나이다. 세상의 모든 중생을 보살피는 부처님이시여, 특히 저희 충북은 그동안 지역 발전의 중심축에서 벗어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다른 이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깨달아 자비와 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버니와 서가모니불. 불기 2567년 5월 4일 한국불교태보종 충북 종무원장 도성태. 표창태 대한민국교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단장 김명도. 위 의자는 평소 돈독한 신심과 투철한 상용의식으로 불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기에 이에 끝장합니다. 불기 1567년 5월 4일 충청북도 불교 총연합회 부사직이 정도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다면서 다음은 청주불교방송 통발국장의 김동원이 앞으로 나오셔서 청주불교방송 통발국장 김동원. 위 불자는 평소 돈독한 신심과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불교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기에 감사합니다. 불기 1567년 5월 4일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 법사주지 정도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을 봉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불자님과 여러 기관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부처님 오신 날을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향기 가득한 꽃바람이 온 세상에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부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희와 경의의 심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바라드립니다. 보살의 자비심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멸하여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부처님의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빈부 격차로 소외된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원래 공중의 말씀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며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을 배제하고 자비로움과 연민을 가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서로 연대하여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보살도를 실천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희망과 힘을 전하며 온 세상에
우리 신뢰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가득하길 바람드립니다. 충청북도 불교연합회장 합장 감사합니다. 우선 기쁜 소식을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이제 5월이 되고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 오므로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중에 세상에 태어난 출생률이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깜짝 1등을 했습니다. 전국이 다 인구가 줄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16명이 늘었고 전라남도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난 이후 10개월 사이에 충청북도의 투자가 31조가 체결되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 MOU가 체결된 것도 바로 우리 충청북도민이 한번 기뻐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지난 12월부터 1, 2, 3, 4월 동안에 진행된 통계를 보면 우리는 5개가를 뛰어넘어서 이 문명회를 극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것도 충청북도민들이 허리를 돌아와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대대부터 선생님들 박수를 한번 받고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을 진심으로 추천해드리고 우리 스님들께서 계속 우리 주청청도의 발전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도민 기원 법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북 불교 총연합회 정도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충북 지역 내 대덕 스님들과 김영환 지사님, 유은관영 교육감님, 도종환 이장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민들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기원법회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민기원법회 개최를 깊게 생각하면서 충북불교총연합회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회복해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과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덕을 베풀고 따뜻함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평온하고 온전하게 되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한 명 빛나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충청북도 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의 축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원법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북도 불교연합회장 정도 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 큰 스님들과 불교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불교계가 부처님이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지역의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누리며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청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청주시장에 많은 소망을 보내주시고 기도해주신 스님들과 불교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부처님이 가피가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장 이범석.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충청북도 불교 총연합회장 정도 큰 스님과 대덕 큰 스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백과사전에 불교라고 찾아보면은요, 젊은이들이 보는 인터넷 백과사전 들어가서 불교라고 치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다. 신도가 4억 8천에서 대략 5억 3천까지로 추산한다. 이렇게 개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바로 핵심 교리가 나오는데요. 1번이 구아, 2번이 변, 3번이 탐진치. 그래서 오온, 연기, 공 이런 설명들이 백과사전, 일반 국민들 보는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가족도 그렇다, 친구도 그렇고 재산도 마찬가지다. 한때는 내 것이었던 것들도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불자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스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대덕 큰 스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 상을 이루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일깨워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청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부처님 시즌이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늘 이렇게 봉추 기념법회가 열리면 아, 부처님 오신 날이 머지 않았구나. 절에 가면 떡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어릴 때부터 이제 그랬었습니다. 신비한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우리 큰 스님들이 다 다르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보면 이게 부처님 얼굴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불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예전부터. 그래서 야, 이게 좀 저한테는 굉장한 신비인 것 같았습니다. 소요스럽기도 하겠지만 아주 오랜만에 큰 잔치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끝나고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삼계의 대도사시고 사생의 장이신 사랑의 부처님이시여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희 충청북도 사부들은 관심 가득한 봉축법을 공행하며 저희들의 큰 소원 성취하기를 바라오니 대자 대비에 크신 광명으로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우리 동산으로 오시어 천상차 유아도전에 거룩한 가르침을 해주신 것은 일체 중생의 해탈과 승부를 위한 감옥법을 일깨워 주시니 저희는 그 무상 정근 정각에 크신 지혜를 남김없이 배우고 실천하여 불교를 멀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유사하고 충청북도가 더욱 발전하여 마침내 평화통일과 인류 평화가 성취되어 일체 생명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게 하시옵소서.